울산 역시 이번 태풍의 위험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울산 방어진 향해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기자, 지금 보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해안가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지적 영향권에 들면서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조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태풍이 그야말로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태풍은 조금 뒤, 1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이곳 울산에 다가올 전망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오후 11시부터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울주군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유속이 워낙 빠르고 물이 불어나고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부터 울산 동구 성급마을 주민 등 해안가 주민 57명을 인근 주민센터와 숙박업소에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배치해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기업체들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아합척을 서해로 피항시켰고 현대자동차는 수출부두에 있던 완성차를 모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오늘 울산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이 곧 울산에 가장 가까워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울산 방어진앙에서 TV조선 배성윤입니다.